오늘은 영광 물무상 행복숲을 걸으면 혈관이 맑고 깨끗해진다고 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영광 물무상 행복숲은요, 숲속 굴레길이 10km, 질퍽질퍽 맨발 황석길이 2km, 유화숲 체험원, 물놀이장, 편백 명상원 2개소, 섬나무숲 예술원, 가족명상원, 하늘공원, 등산로 3.5km, 운동기구가 조성되어 있는 종합 산림복지숲입니다. 바로 편백나무 숲이 나오구만. 백흙길도요, 긴 지그재그 몇 킬로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편하게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가워요. 지그재그로 된 길을요, 좀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여기가 좀 3번 지점입니다. 여기서는요, 왼쪽으로 4번 지점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길은요, 넓직하고 평탄하면서 아주 걷기 좋습니다. 행복숲은요, 군데군데 이정표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어디로 가든지 길은 잃어버리지 않겠네요. 얼마 걷지 않았는데요, 4번 지점에 유화숲 체험장이 나왔습니다. 이곳은요, 좌우로 뻗어있는 유화를 어느 길로 가도 다들 다 만나게 돼 있고요, 아이들 놀이터와 가족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아이들 놀이터와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요, 어린이들과 같이 놀기 너무 좋겠습니다. 심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는요, 보양식과 휴식도 좋지만 숲길을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진짜 트레킹길은 정말 걷기 아주 좋네요. 아, 길이 너무 편한데요. 좀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이거 아주 잘 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주 박 터집니다. 오, 자세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편상 같은 것도 다 잘 돼 있고요. 그렇게 다 아주 좋습니다. 해먹도 있고, 넓은 편상, 의자 역할하는 큰 돌들도 있고요, 세심한 배려가 아주 잘 보입니다. 오늘 길에 지인들 같이 왔는데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너무나 좋습니다. 이거 거절제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족 국가가 쳐들어오자 고소는 만삭의 아내를 얻고 태청산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는 이 고개를 넘는 도중 그만 아이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때 도소는 상고에 쓸 물건을 구하기 위해 곧 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 마을로 내려오다가 적에게 잡혀 죽고 그의 아내 역시 남편을 기다리다가 숨지고 말았답니다. 곧 올게라는 고개 명칭은 이때 도선이 남긴 곧올게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쪽 길은요, 평탄하면서도 그 꼬불길도 많이 있고 해서 정말 운치고 너무 좋습니다. 꾸불꾸불하면서도 뭐 오랑달 한 것도 없고요. 아, 너무 걷기 너무 좋은 길입니다.
바로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질퍽질퍽 황토길 한번 걸어봐야 되겠죠. 또 황토 체험장이거든요. 아, 다 벗고 예, 또 한번 체험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흙 느낌이 좋답니다. 자, 이제 황토길 체험 한번 하러 갑니다. 이제 황토 효능은요, 황토 주는 기운과 맑은 공기 그리고 시원한 솔밤이 살아 숨쉬는 비가 쫙 내려가지고요, 촉촉해서 좋았을 것인데. 아, 황토 체험 아주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이제 황토길 끝지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황토길 체험 다음에는 이렇게 또 깔끔하게 쉴 수 있게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나 좋은 길입니다. 정말로. 백문동이라는 이름은요, 뿌리의 생김새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네요. 뿌리는 한방에서 약질에도 사용되고요,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 저번에 많이 심어졌다고 합니다. 꽃은 5월에서 8월에 피고 자줏빛을 띄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길이 걸리면 그래서 웃음이 나옵니다. 너무나 좋으니까요. 아, 임대글로 계속 봅니다. 생년이고 아재들 이렇게 놉니다. 지인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나 즐겁고 길이 잘 되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가족명상원 지글지글길. 아, 길도 멋있어요. 아, 이제 정자 하나 좀 나타났는데요, 우측 올라가시면 물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아주 끝내줍니다. 아주. 아, 전망대가 정말 그렇게 좋진 않네요. 자, 생활 체육공원으로 바로 쏘겠습니다. 아, 마지막 인증샷입니다. 아, 쉽지 않네요. 마트님 안 내렸어요.